형님, 병원 안 가봐도 되겠습니까? 됐어. 전국구 깡패 도마 같아. 그렇게 옮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? 아이씨. 아, 그럼 무대를 포기하고 나가라는데. 그럼 그 말 들어? 아니, 그래도 그건 아니지, 강 단장. 조태수라 사람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 명동의 협객을 사브웨이 호텔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 나와바리로 확 뺏었대요. 그것도 이 주먹이 아니라 이 회칼로 막. 아유, 거기다가 덤비는 거는 배 바람구멍을 내겠다는 소리입니다. 공연도 좋지만 일단 사람 살고 봐야죠. 아니, 지금 무슨 그런 비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? 우리 지키려고 목숨까지 건 사람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? 아이, 뭐, 아유, 다들 걱정하지 말아요. 나 우리 무대 절대로 안 뺏깁니다. 사장님이 찾으십니다. 병원 안 가도 되겠어? 예. 이리 좀 와서 앉아봐. 보기보다 무모하더군. 상대는 주먹질로 밥벌어 먹는 건달들인데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덤벼? 죄송합니다. 이만한 걸 다행인 줄 알아. 당신도 그만한 걸 천운인 줄 아슈. 네 친구 정말 깡세구만. 여보세요? 저 창민입니다. 어떻게 됐어? 조태수 사장이 빅토리아를 쓸어버렸습니다. 강기태는 떡이 되도록 맞았고요. 그래? 저 단장님, 근데 빅토리아 송미진 사장이 단장님 좀 뵙자는데요. 알았어, 바로 간다 그래. 야, 너 이 기집애야. 네가 건달들한테 대들었다면서? 미쳤어, 미쳤어. 여기 괜찮아? 어, 저기 기태 씨는 어떻게 됐어? 병원 안 가도 된대? 내가 보기엔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다고 고집부리더라. 지금은 여기 사장님이 불러서 갔어. 이게 뭔 일이라니? 아휴, 노상탁이 그 인간 아주 징글징글하다. 미안해. 얘는? 네가 왜 미안해? 그냥 미안해. 그건 그렇고 난 네가 왜 강기태한테 홀딱 빠졌는지 이제야 좀 알겠더라. 강기태 씨는 좀 괜찮아? 어, 심하진 않은가 봐. 날 보자고 하셨습니까? 어, 할 말 있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. 네. 난 긴 말하는 거 질색이라서 오늘 벌어진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지. 당신, 당신이 원하는 대로 빅토리아의 주류 납품할 권리를 주겠어. 주류뿐만이 아니라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납품해도 좋아. 감사합니다. 단, 난 당신의 보호는 필요 없어. 그리고 당신이 우리 영업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따위도 없어. 그러니까 우리가 공연을 어떻게 하든 누구를 무대에 세우든 간섭할 생각 마.
알겠습니다. 그리고 노단장. 예. 당신 나 잘못 건드렸어. 우리 빅토리안 세븐스타하고 계약 안 할 거야. 당신네 가수들 우리 무대에 안 세우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. 사장님, 이렇게 나오시면 정말 곤란합니다. 난 사장님이 제시한 조건대로 무조건 계약을 할 각오까지 한 놈입니다. 그런 날 이런 식으로 내치시면 내가 장담하건대 빅토리아 무대에 설 톱가수는 절대로 섭외 못할 겁니다.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. 더 이상 당신하고 거래는 없으니까 그만 꺼져! 강기태. 예. 네가 우리 빅토리아의 모든 공연을 책임져.